중간에 나눔을 특히 정말 제 삶에서 너무 제 젊은 날에 그 라디오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어쩌면 떠나고 나서 더 알았던 것 같아요. 13년간 음악 앨범을 떠난 이후에 13년 동안 다음에 떠난 이후에 라디오가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많이 생각해보게 됐고 그 귀함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느끼고 있었는데 중간에 프로포저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침 시간대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처럼 KBS에서 다시 기회가 되어지면 아침 9시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는 마음이 점점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터에 1월 중순에 연락을 급히 받고 어떻게 보면 대타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라디오는 정말 다 볼 수 없지만 다 보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처럼 라디오에서 실제로 라디오라는 매체는 공감하고 교감하기 좋은 매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엇보다 이 해피 FM이 음악 중심,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는 전체 채널 브랜드를 더 강조하신 것도 너무 기쁘고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좋은 음악은 통한다. 그 마음으로 방송 함께하고 싶고요. 청취자들이 귀로만 듣지만 전부 다 보는 텔레비전 매체나 다른 어떤 매체보다 DJ들의 진심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저는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느낌을 갖고 함께 교감하는 그런 음악 방송을 뮤직 세라피 같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크게 가능한 이유는 정말 이 좋은 음악의 이 촉과 클래식까지 폭이 넓은 우리 서정혁 PD, 스카우트 해준 PD분과 또 정말 우리 좋은 작가 팀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음악의 법 때 저희가 이것도 아마 좀 기록적인 일인 것 같은데 10여 년 전에 함께 했던 그 팀워크 다시 만났습니다. 유성경 작가도 다시 돌아오셔서 그 팀워크로 정말 좋은 뮤직 세라피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